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삼천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많은 또 상식이 되고 또 종호문을 쓴다던가 할 때 좀 유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자고 남자고 초년이라는 거는 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 이마에서 눈썹. 이게 초년운. 뭐 넓으면 더 좋고 둥그스러우면 더 좋고 빛이 나면 더 좋고 이마가 좁고 또 색이 검푸스름하고 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모덕이 없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에서 입까지가 중년. 이게 코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코잘 생긴 부자는 있고 기자 생긴 부자는 없다. 이런 뜻이 코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턱은 말년으로 보는 거고 집으로 말하면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막 성형이니 뭐니 해서 막 계련형으로 막 무조건 그 여성분들이 많이 고치는데 저는 그것만큼은 좋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자연 그대로 턱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해도 턱을 이렇게 쭉 보면은 두툼하고 둥그스러운 사람은 말년에 재물을 지키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제 그 뭐 유흥이 됐던 화장품이 됐던 뭐 커피숍을 하던 이런 분들이 거의 특징이 도화살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 중에서 이렇게 뭐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조건 술집에 뭐 술 장사를 한다든가, 뭐 노래방을 한다든가 그런 분이 다 도화살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도화살이 있는 분은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딱 점사 보러 왔을 때 이 목소리만 딱 커도 아 도화살이 있다 이렇게 알아요.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리고 웃을 일도 아닌데 계속 좀 눈웃음을 친다고 해야 되나? 거의 도화살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모임이든 어느 장소든 나설 자리가 아닌데 튀는 사람 이런 분을 조사를 해보면 목욕탕만 가도 그런 분이 있어요. 동네 가서 다 하는 분. 도화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연예인들은 도화살이 있는 게 아주 좋아요. 왜냐 연예인이 도화살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굽는 찐빵이야. 거기 맛이 없어. 연예인이 도화살을 많이 깔고 있어야 장윤정 씨 같은 분도 도화살이 몇 개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동원이 같은 애도 도화살이 세 개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예인은 도화살이 있는 게 좋다. 일반인은 도화가 있으면은 색란이 있다. 색란이라는 건 색정 뭐 이제 조금 그런 연문설은 있다고 봐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화살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했는데 도화를 갖다가 묶어서 얘기를 하면 자오묘유 이래서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띠에 없으면 생월달에 뭐 자달, 오달, 묘달, 유달 이걸 보고 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색잡기, 놀고 먹는 거, 뭐 남이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하고 오락도 좋아하고 하는 게 도화라고 이게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화는 대충 이렇게만 아시면 돼. 도화살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쭤보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이제 뭐 성형을 조금 한다던가 하나의 성격이 변화를 준다던가 옷 색깔을 약간 강한 쪽으로 간다던가 정렬적으로 간다던가 이런 거는 자기가 노력할 수 있어요. 도화살이 없어도 성형을 한다면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뭐 예를 들어 쌍꺼풀이 없다 하는 사람은 쌍꺼풀을 해주는 게 좋고 어? 코가 너무 죽어있다면 코를 좀 세워주는 게 좋고 또 양쪽 볼이 없으면 보톡스를 때려주는 게 좋고 뭐 그렇게 하고 주로 도화살이 있는 분들은 얼굴이 타원형이거든요.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것도 하나의 방침이라고 봐요. 도화살이 없으신 분들도 노력을 하면 도화살을 좀 만들 수 있다. 그 분위기는 낼 수 있다. 분위기는 낼 수 있다. 그렇죠.